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출시 거의 2년 후에 사이버펑크 2077이 엘든 링을 제치고 현재 스팀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됐다. 이틀 전에 올라온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6,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펑 2077 스팀 동접자는 3만 6천명이었고요. 엘든 링 스팀 동접자는 3만 명이었습니다. 사이버펑크 레딧입니다. 사펑,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펑이 어제 스팀에서 최고 6만 동접자까지 찍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동접자에 비하면 3배 이상 치솟은 수치입니다. 이 소식에 사이버펑크 서브레딧 유저들도 놀라며 포스트에 7,700개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펑은 최근 스팀 동접자 수만 치솟은 게 아니라 판매량도 치솟았습니다. 스팀 글로벌 판매 차트에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사전 구매를 제치고 판매 1등에 올랐군요. 베스트 댓글러는 현재 사펑이 세일 중이라 반값이라는 것, 그래픽카드 가격이 거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사펑 엣지러너 애니메이션이 환상적이라는 점을 인기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저 수도 위도는 나 역시 드디어 정가 근처에서 3070Ti를 살 수 있게 된 후 제일 처음 한 일이 사펑을 플레이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애니도 봤다네요. 유저 시아니스는 집단 정서가 바뀐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펑은 물론 출시 때 버그가 많기도 했지만 유저들은 사방에서 사펑이 스토리도 후지고 게임 플레이도 거지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펑을 까는 열풍이 잠잠해진 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신선한 눈으로 게임을 해보고 있는 유저들은 정말 굉장한 게임을 발견하고 있다네요. 유저 클라우트는 난 플스4로 출시 첫날 사펑을 했다가 하다 그만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애니 때문에 뽐뿌를 받아 엑스박스 시리즈 S로 사펑을 다시 해보고는 뿅 갔다는군요. 그에 수많은 유저들이 엣지러너 애니를 보고 사펑을 다시 다운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저 브로크는 애니를 보고 나니 도시의 모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펑을 다시 인스톨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밍 레딧입니다. 도발, 사펑 2077은 내가 해본 최고의 게임 중 하나다. 한 유저가 게이밍 서브 레딧에 용감하게도 사펑 2077은 내가 해본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는 제목이 곧 내용인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무려 2만 3천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댓글은 6,500개가 달렸습니다. 팽팽한 토론이 벌어졌군요. 예전 같으면 일방적으로 조롱만 당하다가 묻혔을 텐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펑 레딧입니다. 사펑 2077 창시자, 엣지러너는 정말 제대로다. 사펑 2077 세계관을 만든 마이크 폰드 스미스는 사실 사펑 출시 후에 꾸준히 사펑 커뮤니티에 출몰해 좋은 댓글을 달거나 세계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펑 메인레딧 분위기가 워낙 험악했기 때문에 사펑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피난처 서브레딧 로우소디움 사펑 레딧에서 주로 활동했지만요.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폰드 스미스가 엣지러너 애니가 방영된 후 간만에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애니를 완전 제대로 만들었다면서요. 마치 자신의 뇌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는군요. 오리지널 창작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받은 겁니다. 또 이런 댓글도 남겼습니다. 스튜디오 트리거가 엣지러너 애니를 만들기로 결정됐을 때 폰드 스미스는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를 얻었다고? 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고황 상태가 온 숨을 진정시키느라 종이봉지에 대고 숨을 쉬어야 했다네요. 키아누 리브스가 조니 역을 맡은 것만큼이나 어안이 벙벙한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튜디오 트리거가 애니 업계에서 명성이 높은가 봅니다. 한편 폰드 스미스는 다른 여러 유저들의 댓글에도 대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아브라는 엣지러너가 훌륭한 애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CDPR이 사실상 애니의 프로듀서 역을 맡았기 때문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CDPR은 스튜디오 트리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두면서도 세계관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가이드를 했다면서요. 요즘 수많은 작가와 프로듀서들이 이미 광범위한 팬층을 거느린 IP를 이용하면서도 원전 소스와 세계관을 완전히 지멋대로 망쳐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명목으로요. 기존 팬들에게는 자신들의 관점을 삼키라고 강요하고요. 글쓴이는 그런 식의 태도에 진력이 났습니다. 니들만의 스토리를 말하고 싶으면 그냥 니들만의 IP를 만들라는군요. 폰드 스미스는 그 말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친구여, 그게 바로 내가 전체 사펑 제작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한 이유라고요.
CDPR 사람들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함께 일했기에 우린 사펑 2020, 사펑 레드, 사펑 2077, 엣지 러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일관된 느낌, 일관된 비주얼, 일관된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다네요. 폰트 스미스는 아직도 CDPR과 함께 일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는 아예 바르샤바의 나라가 프리뷰도 해주고 몇 가지 노트도 남겨주었다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바르샤바 크루랑 미팅을 해야 한다며 가봐야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유저 X바이올린은 폰드 스미스의 댓글에 고마움을 표하며 형제여, 이 애니는 카우보이 비밥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다며 완전 브라보라고 하네요. 로우스 오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300만 구독자 애니 유튜버의 엣지러너 평가. 올해 최고의 애니이자 스튜디오 트리거 최고 작품. 구독자 300만을 거느린 애니 리뷰 유튜버 기거기 엣지러너를 보고 감상을 남겼습니다. 올해 본 최고의 애니인 것 같다네요. 또 스튜디오 트리거의 높은 수준을 감안해도 그들 최고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모든 프레임에서 스타일과 열정이 뚝뚝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6은 애니의 갓댄 마스터피스였다며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사펑 레딧입니다. 애니를 싫어했던 사람의 변화. 애당초 애니를 싫어했던 사람이 사펑 엣지너너를 보고 서서히 애니 덕후가 되고 있는 이 포스트는 1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난 방금 애니를 다 봤다며 올해 본 모든 것들 중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자신도 애니 팬이 아니었지만 엣지너너를 보고 다른 것들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완전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유저 아이란도 나도 내 인생에 애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엣지러너는 완전 새로운 체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홀리씨, 매 순간을 즐겼다는군요. 유저 다크니스는 같이 보면 좋을 여러 일본 사이버펑크 애니를 추천했습니다. 아키라, 고스트 인 더 쉘,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 카우보이 비밥을 추천했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서구 사이버펑크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기술적 위험에 더 관심을 가진 반면 일본 사이버펑크는 인간 개조의 생물학적 결과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본 사이버펑크가 좀 더 바디 호러를 보여준다는군요. 또 현재 사펑 장르는 메카 장르와 함께 일본의 경제가 침체된 후 유행이 갔지만 여전히 탁월한 과거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더 게이머입니다. 그 로리는 반드시 남아야 한다. 스튜디오 트리거의 레베카 재디자인 거절.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의 제작사 스튜디오 트리거가 레베카 캐릭터에 대한 CDPR의 걱정을 묵살했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에서 CDPR 프로듀서는 레베카의 디자인, 특히 어린애 같은 그 디자인이 엣지러너 제작 기간 중에 걱정을 일으켰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튜디오 트리거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고수하기로 했다네요. CDPR 개발진에 의하면 스튜디오 트리거는 그냥 고수한 정도를 넘어 그 로리는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고까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각에서 그녀를 애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말이죠. 그런 의견 불화가 잠깐 있긴 했지만 현재 두 팀은 합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CDPR 개발진도 레베카를 우리의 베스트 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레베카를 제거하는데 실제 한 표를 던졌던 CDPR 개발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졌습니다. CDPR 측이 레베카 캐릭터 디자인을 처음 받아봤을 때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얘는 로리잖아. 로리는 나이트시티에 존재하면 안 돼. 이건 사펑 2077 미학이 맞지 않아. 그러나 그때 스튜디오 트리거가 단호하게 노를 외친 겁니다. 로리는 남아야 한다면서요. 참고로 이 모든 이야기는 생방송 중에 매우 유쾌하게 이루어졌고 레베카 제거에 투표했던 개발자도 지금은 레베카를 좋아한다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이버펑크 레딧입니다. 우린 그녀가 로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녀의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사펑 레딧에 올라온 이 포스트는 26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비닐은 난 레베카가 총에 집착하는 크롬, 고블린이면서도 애니에서 가장 이성적인 캐릭터 중 하나라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렌트입니다. 레베카의 샷건은 사펑 2077에서 추락 데미지를 막아준다. 사이버펑크 2077에는 엣지러너 방영 기념으로 엣지러너 DLC 컨텐츠가 최근 추가됐습니다. 이 컨텐츠에는 독특한 사이드 미션뿐 아니라 애니에 등장한 무기와 장비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중 거츠라 불리는 샷건은 애니 캐릭터 레베카가 쓰는 샷건인데요. 플레이어도 이 샷건을 나이트시티 탐험 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샷건은 투사체의 세 가지 타입의 케미컬 데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팬들은 의도되지는 않은 것 같은 또 다른 유용한 특성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추락 데미지를 막는 특성이죠. 땅에 떨어지기 직전 샷건을 쏘면 기스도 안 난 채로 착륙할 수 있다네요. 4펑 레딧입니다. 아케인과 엣지러너. 아케인과 엣지러너 둘은 현존 최고의 비디오 게임 이식작이라는군요. 베스트 댓글러는 그러나 비디오 게임의 라이브 액션 이식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헤이로기는 엣지러너와 아케인은 CDPR과 라이엇이 직접 감독했기 때문에 그들은 쇼의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액션 이식작의 감독들은 게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쇼를 만들고 있다네요. 다시 사펑 레딧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펑 이스터에그. 엣지러너 안에는 사펑에 등장하는 총, 옷, 차량, 랜드마크, 인터페이스, 음악 등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게임을 해보고 애니를 보면 눈에 띄는 게 많은가 봅니다. 로우소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CDPR, 사펑 유니버스를 버리지 않는다. 완전 풀로 헌신하겠다. CDPR이 1분기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사펑 확장팩은 하나만 내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사펑 IP를 발전시키는데 완전히 풀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사펑 확장팩을 넘어서도 계속 헌신하겠다는 건데요. 언젠가 사펑 후속작을 꼭 만들겠다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로우소디움 사펑 레딧입니다. 현재 CDPR 팬들의 상태. 패치 1.6, 위쳐3 차세대 버전 연말 출시, 사펑 팬텀 리버티, 엣지러너, 넷플릭스 위쳐 다음 시즌까지 CDPR 팬들에게는 만찬이 차려져 있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내였습니다.